바로 어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금지를 선언하며 한국과 미국, 유럽의 반도체 생산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식 모두들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한방에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한국이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이 중국은 대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발표한 반도체 재료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는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륨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갈륨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 OLED 소재로 사용돼 수출 통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이 대체 가스 사용을 통해 수출 통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의 진짜 보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전면적으로 수출 통제할 수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은 휘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중국 휘토류 기업들과 호주 휘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한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며 한국에 타격을 주기가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1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스윈홍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쉬운 타깃이 되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에 있어 나라마다 대응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상호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에 나서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보다는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순간에 이렇게 반도체에 꼭 필요한 휘토류를 전면 통제해버린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반도체 생산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보란듯 대반전 반격을 펼쳐보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휘토류를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휘토류 채굴 생산량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휘토류 광산 생산량은 2021년 400톤에서 지난해 4,3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휘토류 매장량은 약 2,200만 톤으로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세계 2위 수준이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휘토류 생산량을 유일하게 늘린 국가입니다. 경쟁국인 미얀마나 태국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휘토류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가격 하락과 규제 장애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휘토류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 해경의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한국산 무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중국 함정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고 베트남은 그 대가로 한국에 휘토류를 대규모로 공급해 더 이상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해주는 이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휘토류 등 몽골 내 생산된 광물 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KT그룹은 몽골 정부와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몽골의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몽골에 있는 휘토류를 한국에 대규모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휘토류 세계 매장량 16%에 보유, 구리 2위, 형석 3위,
금, 철, 아연 등 80여 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대신 몽골이나 베트남 등을 통해 희토류를 수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희토류를 채굴한 뒤에 가공까지 하여 전 세계로 수출해왔습니다. 희토류를 가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가공한 뒤 수출해주고 있어서 희토류 가공 기술에 적극적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할지라도 가공할 수 없어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 KSM 메탈스는 연구자석 원료 네오디뮴을 친환경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며 지금껏 누구도 하지 못했던 휘토류 분야 자체 공급망을 형성했습니다. 충남대 스타트업 지론텍이 가진 기술의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안 겐들 호주 ASM 회장입니다. 호주 증시 상장 회사인 ASM은 매장량 1890만 톤 규모의 휘토류, 휘소금속 광산을 보유한 종합광물기업. 겐들 회장은 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휘토류 공급망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휘토류 공급 파트너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이 기술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 It definitely yes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충남대 연구진의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에 실은 신기술 논문 하나가 호주 거대 광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겐들 회장은 올해만 한국을 4차례나 방문했을 정도로 국내 휘토류 금속 제조 공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 거대 광산 기업이 호주에서 채굴한 막대한 규모의 휘토류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가공한 뒤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휘토류를 무기로 공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휘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앞으로는 휘토류가 필요 없어질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며 중국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해 산업계의 금으로 불리는 희귀 광물인 휘토류, 연구자석 형태로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터빈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적고 비싼데다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서 자원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 희토류를 대체하는 소재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파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희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홍순철 울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철, 니켈, 질소를 섞어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높은 온도까지 연구자석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휘토류 연구 자석은 580도 정도에서 자석의 성능이 떨어졌지만 이 새 모델은 720도까지 성능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이 연구 결과는 재료금속 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악타 머티리얼리아에 게재됐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휘토류를 쓰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폭탄 발표한 것도 한국과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열린 테슬라 투자자 행사에서 나온 소식이 완성차 업체들을 비롯한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테슬라 파워트레인 사업부 임원 콜린 캠벨은 공급망 문제와 휘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때문에 이 모터에서 휘토류 자석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벨은 휘토류 1, 2, 3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 물질이 등장하는 슬라이드를 두 장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테슬라 모터에 사용되는 휘토류의 양이 각각 500g, 10g, 10g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새 휘토류가 모두 0g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휘토류 1이 바로 모터에 사용되는 연구자석의 핵심인 휘토류 금속 네오디뮴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자석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상업용 자석은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휘토류의 용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석입니다. 이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가 바로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네오디뮴은 쉽게 부식되고 부서지는 데다가 섭씨 80도가 넘으면 자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철, 붕소와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3kg의 자석으로 300kg이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휘토류 연구 자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력을 발휘하는 전자석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했죠. 하지만 5년 전 모델3를 양산하면서부터 뒷바퀴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 자석을 썼습니다. 강한 자성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크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휘토류 제로 선언은 이 때문에 업계의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자석에 더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휘토류를 안 쓰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울산대 홍순철 교수팀이 철과 니켈, 질소의 화합물이 휘토류보다 값은 싸면서 효율이 높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 한국과 손잡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